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How to 오버립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립, 애교살 이런 게 약간 좀 요즘 메이크업 핫 트렌드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오버립을 즐겨하던 사람으로서 한 번쯤 오버립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웜톤 분들을 위한 웜톤 오버립 메이크업 방법, 쿨톤 분들을 위한 쿨톤 오버립 메이크업 방법, 이렇게 오동통하고 예쁜 오버립 입술을 만드는 방법.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웜톤 분들을 위한 오버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버립 첫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입술색을 죽여주는 거예요. 입술 주변이 일단 깔끔해 보여야 립을 발랐을 때도 정돈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외곽 부분 위주로 입술 겉색을 깔끔하게 죽여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버립 전용으로 아예 나온 제품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손쉽고 간편하게 오버립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제품이 없어도 집에 있는 비슷한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 뭐 애교살 메이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오버립 메이커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음영 화장을 위해서 전용으로 나온 이런 거를 사용해주는 것도 사실 간편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1번 원피치, 2번 쿨핑크 둘 다 사용할 거고요. 이 스틱이 듀얼 타입으로 돼 있어요. 한쪽은 그림자를 줄 수 있는 음영 컬러가 들어있는 것이고 한쪽은 옅은 베이스 립 컬러가 있는 듀얼 스틱이거든요. 특히나 얘가 오버립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 게 딱 보이는 게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얘가 살짝 픽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르고 난 다음에 픽싱이 살짝 빨리 돼서 마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슥슥 문지르면은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어서 이게 살짝 블러나 스머징을 하려면 재빨리 해줘야 돼요. 오버립을 딱 해놨을 때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입술이 플럼핑된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픽싱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오버립 전용 제품인 게 딱 드러나는 1호 원피치, 2호 쿨핑크 둘 다 음영 컬러 색상은 동일한데 원피치는 말 그대로 베이스 컬러가 조금 더 코랄기가 도는 옅은 핑크 베이스 컬러고 2호는 살짝 쿨한 기가 도는 핑크 베이스 컬러예요. 보통 오버립 그릴 때 그 스텝이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음영 라이너로 음영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로 음영 라이너로 스케치한 부분 약간 칠해준 다음에 그다음 안쪽에 포인트 컬러를 바른다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후 메이크업 버전의 약간 오버립 만든 하우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베이스 컬러를 입술 외곽에 내가 확장하고 싶은 만큼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블러링을 먼저 해준다는 느낌으로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그 다음에 겉을 살짝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하면서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확장하고 싶은 게 요만큼이라고 치면은 그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그려준 다음에 픽싱되기 전에 빨리 문지르는 거예요. 약간 일부러 이렇게 번진 듯한 느낌을 주시는 거죠. 아래쪽도 아래쪽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위쪽보다 그냥 솔직히 확장하고 싶은 만큼 확장해도 좀 덜 어색한 보이 아랫입술은 이렇게 블러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컬러를 그냥 입술 전체에도 발라주긴 해요. 여기 이런 예쁜 엄청 누드빛 컬러라 사실 이것만 발라도 좀 분위기 있고 제가 사실 누드립을 좋아해서 이 베이스 컬러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베이스로 깔기 좋은 누디한 예쁜 색. 그리고 이번엔 이 음영 라이너 쪽을 꺼내와가지고 지금 살짝 이렇게 겉을 블러시켜서 만들어놓은 확장된 입술에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입술산이 이렇게 살짝 뭉툭해요. 어떤 분들은 입술산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간 분도 있는데 저는 살짝 둥그러서 이 라인을 조금 이렇게 봉긋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봉긋한 라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막 더 봉긋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겉에 살짝 테두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내 입술 라인 모양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원래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이라 이쪽 영역을 막 위까지 엄청 크게 확장하진 않는데 본인 입술 라인에서 조금 더 살짝 위로 경계선을 좀 더 확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거 약간 입꼬리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입술 외곽 쪽에 삼각존이 있어요. 딱 삼각형 그 존을 이 음영 펜슬로 자연스럽게 칠을 해주세요. 삼각형을 채워주세요. 눈 또 너무 진하게 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을 벌려요,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입꼬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슥슥슥 그어주면서 살짝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보이게 이 음영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입을 벌리고 하면 더 쉽거든요. 너무 진하지 않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 듯한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너무 바깥쪽에 입꼬리 진하게 그려버리면은 약간 우유 자국 어렸을 때 우유 먹고 병 이렇게 병에다가 불면은 우유 자국 생기잖아요, 유치원생들. 제가 그거 진짜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입술 바깥에 우유 자국 생긴 채로 막 등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조절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은 진짜 비교적 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라인을 확장시켜서 겉쪽 음영을 잡아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스머징만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입술이 완전 오동통통해졌죠. 약간 웨크한 입술처럼 됐는데 기호에 따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짝 봐가면서 거울 계속 보면서 전체적인 얼굴과의 조화도 생각하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베이스 윤곽을 잡아놨으면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포인트 컬러도 컬러그램의 제품 사용해봤어요. 저는 컬러그램 썬더볼 오버블러 틴트, 5번 소울 딥 코랄, 그리고 6번 모브 범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볼 건데 먼저 5번 소울 딥 코랄을 사용해서 웜톤 오버립 포인트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이게 블러 틴트라서 입술 각질 부각 없이 굉장히 보송하고 벨벳스러운 이런 되게 부드러운 퐁신퐁신한 마무리감으로 연출이 되는 틴트인데 색상은 이렇게 웜한 브라운기가 섞인 가을 웜스러운 코랄 컬러예요. 이거를 오버립 시켜준 입술에 포인트 컬러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안쪽에다 발라주고 그냥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뭐 면봉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쿠모의 핑거팁 브러쉬 이거를 사용해서 베이스 립과 포인트 립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웜톤들을 위한 웜톤 오버립 완성했습니다. 짜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입술이 오동통통해진 것이 굉장히 로버립 반 효과가 확 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오버립도 오버립이지만 조금 더 진짜 화끈하고 뭔가 탱탱하고 촉촉하고 주시하고 막 뭔가 이렇게 과즙이 팍팍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과한 오버립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글로스만 살짝 추가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롬앤의 글래스팅 워터 글로스 00 메테오 트랙. 그리고 이 글로스가 심지어 살짝 펌핑 효과가 있는 글로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술이 화해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볼륨 업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립 브러쉬를 좀 묻혀서 입술 산 있잖아요. 똥똥 입술 산에다 똥똥 찍어주면 그렇게 우동통통한 오버립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입술 전체적으로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얹어주고 이 뽕긋 여기 포인트예요. 지금 화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더 이렇게 통통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입술이. 이런 플럼프 같은 거 사용하시면 더 과한 오버립이 가능하죠. 완전 입술이 오동통통 진짜 오버립 그 자체가 됐어. 거의 뭐 너구리야. 쫄깃쫄깃 오동통통 존예주? 쿨톤 오버립도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입술 색 지겨집니다. 경계뿐만 아니라 주변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번엔 2번 쿨핑크 컬러. 먼저 쿨핑크 컬러 베이스 전체적으로 깐 다음에 스머징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6번 모브 범람을 포인트 컬러로 발라볼게요. 모브 범람은 쿨한 기가 많이 도는 팥죽빛 로즈 느낌의 컬러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모브빛 쿨톤 오버립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진짜 예뻐요. 웜톤 오버립 조합, 쿨톤 오버립 조합.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롬앤 메테오 트랙 글로스를 얹으면 조금 더 플럼핑된 느낌? 이런 느낌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컬러그램 립 제품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오버립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굳이 이 제품들이 꼭 있어야 오버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예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 손쉽고 간편하게 오버립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활용을 해서 보여드려봤고요. 비포 앤 애프터 전후 차이를 한번 볼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